대길부대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핀장에서 약간 또안 어울리는 다육이, 그다음에 약간 좀못 나아진 다육이, 마음에 안 드는 다육이, 화분이 과하다 생각하는 다육들 계속 지금 갖고 와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딱 봐도 야, 화분하고 너무 좀 언밸런스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아마 처음에 식재했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식재했을 때는 아마 요 화분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됐을 건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지금 그 화분의 사이즈를 따라잡지를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요 블레이드 러너,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손을 봐주겠습니다. 얘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얼굴을 계속 지가 그냥, 왜냐면 못 살겠으니까 물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지가 얼굴을 계속 지금 줄이고 있었거든요. 요 애가 새 뿌리를 좀 내고, 브레이드 러너는 윗대가 사실 조금 있게 자라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요 살짝 길이감이 있는 요 화분에다가, 예, 미니분이에요. 이 정도 돼도. 아주 약간의 배수층만 주고요. 지금 저희가 물을, 뭐, 관수를 지금 계속 지금 해주고 있어요. 관수를. 이제, 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뜨거워질 줄 모르고. 약간 상토 성분을 좀 많이 해갖고 뿌리를 좀 빨리 내릴 수 있게 제가 지금 할 거거든요. 와, 진짜 뜨겁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다육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얘가 물론 활착을 해갖고 요 화분에서 얼마나 통통하게 크면 뭐또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너무 싫어. 이게 쪼그라들어 갖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이제는 이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이런 거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애들 혹은 군생들 이런 거를, 이렇게 매니아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이좀 하다 보면은 이거를 알수 있게 되거든요. 다육들이 뭐 어느 날 보면 뭐 얼굴이 다 손노래 갖고 없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좀더 사이즈를 자꾸 키우려고 하고, 큰 거, 군생, 이런 것들 해갖고, 나중에 이런 게 싫으니까. 너무 없어. 또 이제 활착을 잘해서, 뭐저 얼굴을 뭐꽉 채울 만큼 잘 컸다, 그러면 또 제가, 예,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약간 지금 상토 성분 좀 많이 해갖고, 여기서 좀, 그 화분 사이즈도 여러분 작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뿌리를 지금 새로 내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브레이드 러너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줘야 돼. 날짜를, 분갈이 날짜를 써서 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드 러너. 이렇게. 브레이드 러너는 새로, 어우, 엄청 큰 집에서 얘한테 딱 맞는 집으로 이렇게 옮겨갔고, 그리고 얘는 제가 봤을 때 얘가 차밍이거든요. 차밍인데, 차밍이 원래 좀 발랄해요. 변이도 좀 많고 약간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얘도 얼굴이 지금 막 소멸하고 있고, 얘가 조금 모양새가 좀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발랄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인데, 또 못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못생겨갖고, 아, 사실은 요 블랙스완도 너무 바꿔주고 싶은 거야.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얘네들이 막 때로 같이 있으면, 막 때로 막 몰려있으면, 어떤 애가, 특정 애가 막 못났다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유난히 화분이 크다거나, 뭐, 유난히, 뭐, 이렇게 좀 헐겁다거나, 이런 애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다 요런 애들이야. 이렇게 약간 조금, 아, 약간 좀 모질한, 제 잘못 키운 건데, 어떤 포인트에서 잘못 키웠는지, 이거를 딱 캐치가 되면 좋은데, 아직은,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쬐끄만 애를 너무 얘네들을 좀 박하게 키웠다, 그런 생각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 어차피 다육은 시간이 가면 묵는데 뭐하러 이렇게 얘들을 힘들게 이렇게 자그마한 데다 몰아넣어갖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얼굴이 다, 어머 얘 한몸이야 이래도 웬일이야. 야 너 이래봬도 한몸이야. 야 너 웃긴다 야. 하고 요새는 자꾸 제가 아 진짜 이런 분갈이 진짜 이제 싫다 생각을 자꾸 아이고 제가 약간 좀 회의감이 자꾸 드나봐요. 뭐 쟤나 화분 사이즈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다만 흙을 지금 막 바꿔갖고 얘를 덩치를 좀 키우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달궜던 애들을 다른 화분 없나? 너무 너무 큰데. 이렇게 이제 달궜던 애들을 여러분들 갑자기 키우잖아요. 다육들이 그러면은 엄청 못생겨져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약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냐면 막 이렇게 달궈져갖고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단단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서 갑자기 허벌렁한 새 자구가 나오고 그러면 되게 애들이 못생겨지거든요. 이게 이 상토 성분이 많은 배양토가 이렇게 야물지질 않으니까 뭉쳐지질 않으니까 자꾸 흩어져. 그 상토를 좀 넣어서 마음 같아서는 영양제도 좀 넣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아 갑자기 키핑장에 빨간색 조그만한 벌레들이 막 돌아다니네. 저게 되게 더운 날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키핑장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원래는 얘네가 이렇게 키핑장 안에서는 제가 못 봤었는데 아이고 얘는 뿌리가 좀 났어요. 이미 애기 뿌리들이 났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그냥 갖고 가서 아마 저 예은분 사각분에다가 제가 식재를 해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얘가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제가 저기다 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분이 크면 당연히 물이 오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관수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뭘까? 또 고민이 돼. 뭐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이 그러면 잘 클까? 저는 컸으면 좋겠어. 이제 막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갖고 이런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클까? 막 이런 고민을 자꾸 합니다. 물 많이 주면 큰다고 다들 그러던데. 물도 지금 요즘 요 근자에 꽤 잘 줬고 몇 번 잘 준다고 얘네들이 쑥쑥 크면 못할 사람이 없겠지만요. 저기 못생긴 애기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네가 살 수 있으면 살아라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차맹을 제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옮겨줬어요. 지금 이렇게 두 개는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 없지만 이렇게 옮겨줬는데 저 블랙스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저렇게 키우기에는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아 저 블랙스완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제가 다음에 다시 또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갖다 놓을까. 자 이렇게 여분씨가 키핑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화분들 다시 잡아다가 이렇게 분갈이 하고 있어요. 저는 여분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